안녕하세요. 감동적인 영상을 위한 끝없는 탐구, 영상 변태 오해순간입니다. 오늘의 하루 슛! 음료가 저절로 차오르는 영상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요즘에 쇼츠를 열심히 해보려고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마시던 커피를 보면서 문득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만들어보자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료가 저절로 차오르는 영상 함께 만들어 보면서 공유하면 재밌고 또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피나 다른 음료가 차오르는 영상 함께 만들어 보시죠. 여기 많이 어둡나? 칼에 그쪽이 있나? 제가 사용할 컵, 이런 컵이 좋은 이유가 여기 굴곡이 많다 보니까 빛이 되게 예쁘게 반사되는 것 같아요. 커피를 먼저 준비해 놓고, 저는 커피를 준비하지만 뭐 다른 음료가 돼도 상관없겠죠? 콜라가 돼도 되고. 근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제 아이스 커피만 한 게 없으니까 커피, 아니 음료, 얼음에 담긴 컵, 준비물의 끝입니다. 이렇게 음료를 따로 준비해 놓고 카메라 앵글을 한번 잡아놔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가 뭔가 사무적인 느낌도 나면서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런 거 찍을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줌렌즈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멀리서 줌을 당겨서 찍는 게 예쁩니다. 특히나 어떤 한 피사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찍을 때. 포커스는 고정해 놓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물을 조금씩 따를 수 있는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끝에 붙여서 조금씩 음료가 따라지는 소리가 더해지면 비디오의 효과가 훨씬 돋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편집하는지 편집창에서 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창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손가락 부분과 음료가 이렇게 차오르는 부분, 이 두 군데를 나누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손가락은 여기서부터 올렸다가 내려가도록 이 부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겹칠 건데요, 이 마지막 노드에 알파 출력을 추가해 준 다음에 이 윈도우 창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출력을 통해서 마스크를 설정하면 제가 설정한 부분만 화면으로 나가게 되고, 이 바깥 부분은 알파 값으로 이 뒷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도를 조절해야겠죠. 리타임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손가락이 떨어지는 지점부터 여기까지. 네. 이제 여기에 따르는 물줄기만 없애주기 위해서 윈도우 옆에 추적기를 사용해서 이 마스크된 영역을 프레임에 따라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이쯤에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레임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이 포인트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으로 이동해서 이걸 올리면 정도까지 올리면, 보시면 이게 사실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음료가 잘리죠. 보시면 네, 이렇게 이렇게 더 선명한 음료의 선이 보이는 게 훨씬 리얼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부분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트래킹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주전자로 따르는 부분을 이 마스크 알파값 트래킹을 통해서 없애줌으로써 음료가 차오르는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다시 손을 내리면서 음료가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맨 마지막 부분을 바를 놓고 속도 변경해서 프리즈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지를 시키고 손가락이 내려가 보는 부분이 이쯤부터죠. 이쯤부터는 이걸 복사해서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완성됐습니다. 이제 소리를 입혀주면 더 좋겠죠? 제가 요즘 즐겨 쓰고 있는 로고나 어떤 뭐 텍스트 같은 게 들어가도 좋겠죠? 이렇게 포인트를 줌으로써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지만 좀 재치 있고 뭐 릴스나 다양한 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또 많이 연구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